대장홍대선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강서구 주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환기구와 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대장홍대선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숙원 가운데 하나가 해결된다는 기대가 큽니다. 홍대 쪽으로 나가게 되면 화곡역에서 5호선을 타고 영등포 구청역에 내려서 다시 또 2호선을 갈아타고 또 이제 홍대 입구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대장 홍대선이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바로 화곡역에서 직선으로 이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짧아지고 시간도 훨씬 짧아지게 되고. 이런 기대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장홍대선 공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환기구 설치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공기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가다 보면 환기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공기 때문에 인상을 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걱정도 나왔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 발생하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할 것인지 기존에 개통된 지하철과 달리 설계를 맡고 있는 업체 측은 대기질과 관련해 최신 기술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소음에 대해선 방음벽을 세우고 저소음 장비 등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